안녕하세요. 조국희입니다. 또 시청에서 여러분 만나뵌 거랑 또 여기 정황에 와서 뵈니까 또 다른 느낌이시네요. 그러시죠? 네. 여러분 뵙고 싶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안내해 드린 대로 발효 한약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실습을 하다 보니 약간 좀 어수선한 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병이 있는데요. 이따 유리병에 대한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씻어서 엎어서 건조하는 방법으로 일단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10분간만 여러분들 각자 준비해 오신 분은 준비해 오신 대로 유리병을 안에 저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오나요? 아, 잘 됐네요. 그냥 찬물로 잘 해서 물기만 엎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15분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분이면 가능하죠? 네. 자, 유리병을 닦아서 물기만 없애면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발효 한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발효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채와 과일만을 우리가 발효를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야채와 과일은 물론이거니와 한약제도 우리가 발효를 할 수가 있겠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식품에는 식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 광물성 식품이 있는데 우리가 광물성 식품인 소금까지도 발효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소금 발효에 이어서 한약제 발효하는 한약 발효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뭐 같으세요? 삼. 장례삼. 네. 인삼, 장례삼, 산삼이 물론 여러분 드시고 싶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산삼이 좀 위에 좀 많으셨고 장례삼은 왜 장례삼을 선호하셨어요?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약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인삼을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인삼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사포닌 성분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인삼을 우리가 선호하고 그 외에 장례삼이라든지 산삼을 선호하는데 인삼과 산삼과 장례삼의 그 영양 성분을 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삼을 더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인삼에 들어있는 RB1, 그러니까 사포닌의 성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분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우리가 감성적으로 산삼에는 아직 밝혀내지 않은 정말 좋은 성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삼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 또 인삼하면 한국의 인삼, 고려 인삼을 세계 인삼 최고로 치고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인삼보다 미국에 있는 인삼에서 더 좋은 사포닌 성분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삼의 우수성과 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인삼도 여러분들이 거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발효 한약을 하면서 인삼을 넣는 이유는 한약제의 기본을 우리가 인삼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삼 그림을 살짝 넣어봤습니다. 발효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균주를 이용을 해서 그 균주의 최적의 어떤 배양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약을 발효하는 방식입니다. 한약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맛이 무슨 맛이 있죠? 쓴맛.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어르신들은 좋아하는 게 쓴 게 약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쓴맛을 좋아하지만
젊은 층으로 갈수록 쓴맛에 대한 선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효를 하면 큰 장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발효를 했을 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쓴맛에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맛을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 한약이 우리가 좋은 이유는 쉽게 접할 수 없던 어떤 한약재를 우리가 쉽게 찾아서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한약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앞에 나와 있는 거 일단 보시고 녹용, 인삼, 당귀, 초, 마황 등등 여기에 없는 것도 알고 계신 한약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초, 네. 대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추. 또 뭐가 있을까요? 황기, 예, 오늘 저희가 사용하는 발효액에 황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황기는 우리나라 황기, 정선에서 나오는 황기, 삼년산이 가장 좋고요. 황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천에서도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성으로 본다면 정선에서 나는 삼년근 황기가 인삼만큼 좋은 성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녹용은 과거에 그런 말씀 하시죠. 젊어서 녹용을 너무 많이 먹으면 하늘나라에 갈 때 용트림을 할 때 너무 고생을 한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네. 이 말이 과학적일까요? 비과학적일까요? 의견이 분분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왠지 비과학적일 것 같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과학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부터 이제 이런 얘기하긴 뭐하죠. 죽음을 맞이할 때는 우리 에너지의 마지막을 불사르는 그 마지막 힘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평상시에 섭취했던 녹용의 성분이 그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인체의 어떤 신비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드셔야 하기 때문에 발효를 해서 드시면 그런 걱정 없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초오가 뭔지 아시죠? 초오가 보라색 꽃 어떻게 하세요? 아, 그거 뿌리 캐서 드시면 그렇죠. 초오라는 것은 투구꽃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꽃을 먹고 사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약초 공부하시면서 잘 알면 우리가 잡초죠. 일반적으로 잡초 잘 모르면 잡초 제대로 잘 모르면은 독초 어설프게 알면 독초 제대로 잘 알면 약초가 되죠. 그래서 그 초라는 것은 독초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초의 뿌리는 맹독성의 근거하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뿌리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삶아서 즙을 내서 그냥 생즙이죠. 내서 드시면 조용히 산에 가서 눕는 거예요. 초에다가 부자 아시죠? 부자. 부자를 섞으면 약효가 더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잘만 활용하면 우리 건강에 사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의 그 양을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초오나 우리의 그 인간의 삶에 죽음을 초래하는 맹독성의 근과로 인하 우리가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 훌륭한 치료약으로 우리가 쓰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발효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액체 배양 방법과 고체 배양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현대식 발효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건져서 아니면 뽑아내서 우리가 발효를 빨리 하는 방식이고 고체 배양 방식이라는 것은 코지 발효 방식. 그래서 즉 뭐라고 말하냐면 전통 발효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된장을 담그거나 간장을 담는 것은 고체 배양일까요? 액체 배양 방법일까요? 고체 배양 방법이에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누군가가 장을 담그고 있다 그러면 어우 때가 돼서 장을 담그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 코지 발효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코지 발효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발효라는 것은 우리가 발효 한약을 하고 있는데 발효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요? 미생물들 38억 년 전에 인간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활했던 미생물을 어떻게 해요? 대사자면서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것을 우리가 대사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미생물이 대사가 되면서 새로운 유기물질을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발효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콩이라는 식품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왜 좋은 거냐? 질문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콩에는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혈액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줄 수 있는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보다는 콩을 선호하는 거죠.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 콩을 그러면 그냥 삶아서 드시거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 얘를 우리 어떻게 하죠? 삶아서 물에 불려서 오랜 시간 놔뒀다가 삶아서 또 어떻게 하죠? 쪄서 지푸라기에 묶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먼지가 요새 미세먼지 오늘도 나쁨의 수준이라고 나오던데요. 그 먼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아주 가끔은 쥐선생이 왔다 갔다 하는 천장에 매달아 놨다가 그 다음에 씻어서 거기에 뭐가 피어 있다 그랬죠? 수많은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이런 곰팡이를 살짝 씻어서 장을 담가서 우리가 된장 그 안에서 간장을 뽑아내서 우리가 먹죠. 그러면 콩을 그냥 먹었을 때도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를 이 복잡한 과정을 왜 거쳤을까요? 왜 거쳤느냐면 발효되면서 그러니까 미생물이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콩에 있는 단백질 성분에다가 지푸라기라든지 이런 공기 중에 있는 바실러스 서버틸리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곰팡이에 의해서 인간에게 좋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발효입니다. 그래서 콩을 먹고는 배가 아플 수 있어도 된장국 먹고 배 아프지 않죠. 그거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다쳤는데 상처가 난 곳에 콩을 발라주면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지만 된장을 발라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낫는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콩에서 발효되면서 바실러스 서버틸리스라는 이러한 균들이 서브틸린이라는 항생물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아물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성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효는 일반에 있는 그냥 기존의 성분에다가 숙성되는 과정 중에 미생물이 대사되면서 새로운 물질을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된장을 얻을 수 있고 발효식품들을 얻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효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약재를 왜 발효를 할 것인가? 한약재의 쓴맛 때문에 우리가 선호하는 층이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약을 하고요. 한약재를 발효를 하고 한의사님들도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이분들도 발효를 해서 한약재를 발효를 해서 더 좋은 유형 성분을 얻어내서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발효 한약제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의사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효 한약을 장점을 살펴본다면 미생물을 통해서 발효 성분 중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내는 것이 확대될 것이다. 이게 발효 한약의 큰 장점.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한약에서는 얻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을
40%에서 50%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을 그냥 드시거나 이렇게 드시면 인삼에 들어있는 성분을 40에서 50% 얻을 수 있다면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어서 드실 때는 더 좋은 성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발효를 하면 일반 한약재에 있는 성분에다가 제가 양심껏 90%라고 만들어놨지만요, 실제로 해보면 거의 450%까지 그 유효 성분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단계라든지 천궁을 다려서 드실 때와 그때는 40에서 50%를 얻을 수 있다면 단기와 천궁을 발효를 해서 드시면 어떻게요? 두 배 이상의 양립성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것이 발효한약의 장점입니다. 또 하나 발효한약의 장점을 크게 보면요, 소화 흡수가 용이롭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튀김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되세요? 물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될까요? 그쵸? 물을 먹고 나면 바로 어떻게 해요? 트림을 하죠. 우리 할머니들 뭐라 그러셨어요? 무 먹고 트림하지 않으면 인삼 먹은 거와 진배 없다. 이런 말씀 못 들으셨어요? 네, 저도 그런 말씀 듣고 살았는데 그 말은 트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정상입니다. 무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에 의해서 소화 효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를 먹으면 바로 트림이 나오는 것은 무에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를 그냥 먹었을 때와 햇볕에 건조시켜서 무 말랭이로 먹으면 영양소가 10배 이상 증가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약재도 생으로보단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양립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 그것을 다려서 먹었을 때와 발효를 해서 우리가 섭취했을 때는 흡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치를 먹고 어린아이들 뭐 뼈가 튼튼해야 된다고 우유 많이 먹게 하고 또 멸치 많이 먹게 하잖아요. 그래놓고 학원을 보내요. 햇볕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멸치와 우유에서 섭취한 칼슘 성분이 흡수가 될까요? 그대로 배출이 될까요? 배출이 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섭취,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의 영양소로 나눠야 되는데 흡수가 되지 않고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유나 멸치를 먹이고 햇볕에 나가서 살짝 뛰어다닐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흡수가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우리가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영양소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발효한약을 하면 그 소화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이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장점은 분자의 구조를 미세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화시켜서 이용률을 증가시킨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분자 구조를 잘게 잘게 쪼개어준다. 나누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꼭꼭 씹었을 때 소화가 잘 될까요? 서너 번 씹어서 대충 삼켰을 때 소화가 잘 될까요? 꼭꼭 씹어서. 네. 그 말은 한약을 우리가 발효를 했을 때는 이렇게 꼭꼭 씹어 먹는 것처럼 그 음식의 식품의 영양소들을 쪼개어준다는 거죠. 흡수도 도와주지만 분자의 구조를 쪼개어준다. 미세화시켜서 우리 몸의 체내 이용률을 증가시킨다. 이게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효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자가 쪼개어져서 저분자화가 되고 또 유효 성분의 좋은 점을 증진시키면서 독성 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제가 사람 이름을 써놨죠? 우샤인 볼트. 그리고 뭐 갑자기 한양 얘기하다가 왜 달리는 장면이 나왔을까요? 에너지, 또 힘. 네.
물론 발효 한약재를 우리가 섭취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얻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흡수력을 빠른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론입니다. 나중에는 아 발효 한약을 먹으면 뭔가 흡수가 빠르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아실 수가 있죠. 우사인 볼트라고 육상 선수잖아요. 지난해였나요? 그 달리면서 여유롭게 옆도 쳐다보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리스트잖아요. 아시죠? 자메이카의 육상 선수인데 이 사람은 지구에서 가장 빠르다. 그래서 제가 발효 한약제는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력 소화를 빨리 시킨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강조시켜 드리려고 제가 우사인 볼트 그림을 넣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한약재가 우리 몸에서 흡수력을 도와주는구나 그런 뜻으로 했고요. 세 번째 장점은 우리가 이제 활성화된 구조로 생체 이용률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아까 증대시킨다. 그리고 소화 흡수력을 굉장히 좋게 해서 증대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해보신 분 여기 한 분 계시죠? 지금 발효, 한약재를 발효를 하면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쓴맛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발효 한약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의사의 조제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처방권의 확대를 통한 의료권의 강화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로 우가에 가서 양령시장에 가서 좋은 제품, 좋은 식품, 한약재를 사다가 누군가에게 처방을 내려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의료법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선택한 한약재를 가지고 발효를 해서 누군가에게 치료에 도움이 되게 했을 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의사의 조제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서 의료권의 강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발효 한약의 큰 장점으로 보면 농약이나 중금속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 우리가 우리 식품이 굉장히 좋은데 가장 문제는 항상 뭐가 문제예요? 채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활성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채소를 먹을 때 걱정스러운 한 가지가 농약이잖아요. 그래서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약제도. 그래서 농약과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영조 임금님을 제외하고 몇 분만 제외하면 40을 넘기신 임금님들이 별로 없으셨죠? 그러시죠?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그분들은. 그렇게 산의 진미 좋은 거 다 드셨을 텐데 왜 일찍 돌아가셨다고 저희가 생각을 추정을 하실까요? 운동을 안 해서 또 네 햇볕을 안 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척이 많아서 네. 제가 녹화가 되는 관계로 제가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다 들으셨죠? 네. 없지 않아? 그 부분도 좀 생명을 단축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참 준수하게 얘기하시네요. 더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역시 우리 시흥은 격조가 있으십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한약을 너무 많이 드셔서 물론 또 한약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지만은 그 한약을 보관하면서 그 안에 곰팡이라든지 이런 여러 물질들이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효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얘네들로부터 안심한다는 거죠. 중금속이 우리가 몸에 쌓이면 중금속의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암 발생하는 데도 도와주지만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한번 우리 몸에 들으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하리라. 이게 중금속이잖아요. 물론 도토리묵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중금속을 많이 흡수해서 배출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캔 음료 드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서 바로 드셔야 돼요. 한 3초 정도 후에 가라앉히고 마지막 부분까지 완샷 하셔야 돼요. 조금 남겨놓는 게 좋을까요? 남겨놓는 그 아까우세요? 그래도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우리 대부분 급하잖아요. 오픈하자마자 빨리 마시는데 한 3초 정도. 중금속은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라앉은다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중금속 섭취라고 하긴 뭐하죠. 중금속을 우리 몸에 들여보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약재를 발효해서 드시면 얘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좋은 것은 균의 종류에 맞춰서 뭐라 그랬어요? 균의 종류에 맞춰서 응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요즘에는 아까 액체 배양 방법과 고체 배양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액체 배양 방법은 균을 탁 이 공기 중에서도 그렇고 뭐 지푸라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균을 배양을 해서 여기에 있는 균을 하나를 가지고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희가 미생물 시간에 좀 해야 할 부분이라서 좀 저희가 효소학교가 2기, 3기가 좀 진행이 되면 중급반으로 가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큰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점, 좀 중요하니까 굵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교재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중요한 거는 빨간 줄 치거나 아니면 밑줄 어떻게 하죠? 굵게 하거나 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매실을 담글 때 한겨울에 담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민들레를 담겠다, 민들레 발효액을 담을 때 가을에 담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는 것은 재배한 거, 그렇죠? 사계절 제철에 나는 산야초라는 게 뭐예요? 그 계절에 나는 것때 가장 양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한약재예요, 그렇죠? 어느 때나 담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때나 우리가 발효액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발효한약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정말 중요하죠. 뭐라 그랬어요? 원재료에 없는 새로운 효능을 재창출한다. 아까 쉽게는 콩을 그냥 섭취해도 좋은 성분이 있지만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성분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한약재를 발효를 해서는 그 한약재 당귀와 천공과 숙지황과 건강과 대추 이런 것들에 있는 효능에 새로운 효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발효한약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여덟 가지의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용성도 좋아지고 독특한 풍미가 생기고 소화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느려진다, 빨라진다. 소화 흡수를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용이롭고 또한 양리 기능성이 새롭게 향상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발효 한약재가 신기술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 띄워놓고 하는데요. 그래서 발효 한약의 어떤 효능과 장점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안전성에서 우수하다. 아까 농약이나 아니면은 중금속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항산화 효능이 있다. 우리가 약초를 재배하시거나 어떤 기능성을 부각시키실 때 여러분 세 가지만 부각시키시면 돼요. 항산화 작용이 있다. 항암 효과가 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항노화, 안티에이징이죠. 네. 그래서 항노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약초 재배를 하신다든지 했을 때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효 한약의 큰 장점으로 봤을 때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효과는 우리가 몸 안에 활성산소라는 우리가 프리레디칼 말씀 많이 들으셨죠?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서 우리의 혈액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주는 거. 우리의 혈액이 영양소, 산소, 또 뭐가 흐른다 그랬죠? 제가 뭐든지 질문할 때 답은 효소라고 하시면 된다 그랬죠? 네. 우리 혈액에는 무엇이 흐른다고요? 산소, 영양소? 네. 역시 여러분들은 장학생들은 하버드 대학 오실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그 효소가 우리 몸에서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면역 개선의 그 개선, 효능을 준다. 여러분,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우리가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세균이 침입을 받았을 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얘가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죠? 면역력이.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분은 매운탕, 제가 말씀드렸죠? 매운탕 얘기 안 드렸나요? 자, 매운탕 음식은 혼자 드시는 음식이에요? 여럿이 함께 드시는 음식이에요? 건강의, 우리가 건강의 개념을 한번 말씀드렸을 때 건강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뭐라 그랬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운탕 해놓고 혼자 드시면 사회적으로 안녕한 건가요? 아니죠.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매운탕 음식을 먹고 똑같은 매운탕을 드셨는데 면역력이 약하면 설사하시고 더 약하신 분은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겨서 폐혈증까지 가고 강하신 분은 아무렇지도 않으시고 좀 약하신 분은 살짝 배만 아프고 이런 경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발효한약은 이렇게 면역력을 개선시켜주는 효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노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발효한약의 장점에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준다. 에너지를 준다. 힘, 기라는 것은 우리가 효소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의 원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명의 원기, 면역세포를 우리가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갖고 있는 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발효라는 과정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효를 우리가 무엇의 미학이라고 했느냐 하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효 한약제가 물론 이렇게 좋은 8가지의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발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성이 중요하고 면역 기능을 개선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효 한약의 응용 분야와 발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발효 한약제가 어디에 도움을 주냐면요. 암 환자분들에게, 암을 투병하고 계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 지금 투병 중이시거나 암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항암 효과, 그러니까 항암 중이신 분들에게 발효 한약제가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저희가 논문에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발효제가 굉장히 좋지만 한약제가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뇨 환자 전 국민의 30% 이상이 지금 당뇨 환자시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떡하냐면 이거 발효액 잘못 마시다가 괜찮은 내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당뇨가 더 생길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한약제라든지 발효제를 희석해서 드시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면역질환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면역성을 증강시켜준다. 그 다음에 이제 간장과 신장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러분 누가 내게 나는 지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고부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시누이가 내 말을 안 들어줘요. 옳게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러면 우리 그때 무슨 소리 하죠? 말리는 시누가 더 밉다?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굉장히 괴로운데 뭐 여행 가자 막 이렇게 친구가 얘기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는 참 신간 편한 소리도 한다 이런 얘기 하시나요?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신간이 신장과 간장이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오랜만에 동창 우리 남성분들 동창생을 만나면 얼굴이 허옇고 웃음꽃이 확 피면 뭐라 그러세요? 어휴 자네 요즘 신수가 헌해 보이네. 네, 신장과 간장 얘기하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이 발효한약재가 신장과 간장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간이 피곤하면 잠깐 한 분만 누가 나와봐 주시겠어요? 선생님 앞에 계시니까 좀 나와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앞뒤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니까 서로가 친하시죠 여러분들? 두 분 두 분이 한번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서서 양손을 동시에 훑어내려 보세요. 왜 안 하세요? 안 친하신가 봐요. 사회적으로 안녕인 상태는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 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주무르지 마세요. 두 손으로 손바닥으로 동시에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근데 동시가 중요해요. 동시가. 왜 우리 두 선생님 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동시에 내렸을 때 오른쪽이 좀 도톰하게 나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다시 해보시는 거죠 지금? 약간 두 손을 동시에 이렇게 훑어내렸을 때 오른쪽이 약간 도톰하다고 느껴지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두세 분은 꼭 계시거든요. 네. 선생님이 여기가 오른쪽이 자, 이제 앉으시죠. 두 손으로 이렇게 동시에 내리시려니까 막 훑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오른쪽이 약간 도톰하다고 느껴지신 분은요. 그분 지금 애간장에 타고 계신 분이에요. 안 타시나요? 아니시죠. 아우, 아니시면 좋은 증상이시고요. 오른쪽이 도톰한 거는 간이 오른쪽 부위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간에 연결되는 단어들 많죠? 뭐 간이 뭐라 그러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또 간이 부었다. 아, 또 여러분들은 정말 격조 있게 말씀하세요. 간땡이가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간이 부었다.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간 쓸게 따 빼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간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몸이 도시로 말하면 그 나라의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국가를 말하면 우리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장기이면서 가장 큰데 피곤함, 피로를 가장 늦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간이 문제가 됐을 때는 거의 그 말기 때 많이들 아시죠? 물론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하셔서 미리미리 조기에 다 체크를 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서 오른쪽이 약간 나오신 분들은 애간장이 타시면 살짝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그러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웃고 계시니까 바로 이제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간장과 신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한약재 발효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으로 우리가 발생되는 만성질환에 도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질병은 우리가 대사과정,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되는 과정을 메타볼리즘, 대사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뇨도 마찬가지고 동맥경화, 고혈압, 만성질환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지혈증, 심장 문제,
순환계통 이런 질환들이 60%에서 70%예요. 그 외에 나머지가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외과적인 질환, 골절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질환은 우리가 식사에서 잘못된 습관, 생활습관병, 요즘은 식원병이라고 표현하죠. 식원병에 의해서 오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 질환의 만성질환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발효한약제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효한약제가 왜 좋으냐, 어디에 좋으냐 하면요, 난치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머리 아픈 거라든지 뇌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은 치료의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만 병원에 가서 CT 촬영하고 MRI, MRA 촬영을 해도 나는 아픈데, 나는 고통스러운데 이유가 없는 질환들이라는 거 있죠. 분명히 본인만 느끼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못 알아보는 게 있어요. 그런 난치성 질환에 발효 한약제가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몸을 보호하고 봄, 가을에 한 잔씩 지어먹는 한약제가 아니라 이런 한약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한약제를 가지고 발효를 하면 우리 건강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용 분야의 큰 발전 상황으로 한약제 발효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에 사용되는 어떤 원료 이런 것들이 있고 원산지가 어디냐,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는데 한약제 하면 우리나라 것만 선호하시죠? 그렇죠? 이건 수입품이야, 우리는 수입품을 다 미워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약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자란 우리나라의 그 기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풍토에 맞는 한약제가 우리에게 적합하지만 그 나라에서만 자랄 수 있는 풍토에 있는 약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제라고 해서 꼭 우리나라 것만 선호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약제를 발효할 때 여러 가지 공정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액체 고체 배양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배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H, 수소 이온 농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pH라든지 온도,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미생물의 다양한 종류에 따라서 발효 공정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의 표준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암 환자에게 좋고 당뇨 환자 면역질에 좋고 간장과 신장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치성에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 식원병으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질환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발효 한약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장이 튼튼해 건강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장이 나무로 말하면 튼튼한 뿌리인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면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와도 그 나무는 굳건히 폭풍, 태풍도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체에서는 장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에는 여러분 유산균 다 아시죠? 네. 왜 유산균을 많이 드시는지, 유산균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그 유산균이 우리 몸에는 30%가 있다. 그러면 변 색깔이 노랗고 황금색 나오지 않고 굵지도 않고 이러는 것은 유해균이 많았을 때, 우리의 장애 활동에 유해균이 많았을 때 나타나는 거고, 얘가 30%이면 해바라기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셨죠? 선생님. 네. 결혼하시기 전에 좋아하시는 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글쎄요 라고 하면 여러분 다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을 내가 좋아했는데 그분이 나를 안 알아봐주면 해바라기 하다가 상대가 안 알아봐주면 나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돼요. 여기 돌아서신 분들 안 계시죠? 네. 돌아서시길 잘했다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다가 내가 그 상대가 나를 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서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장에서도
이렇게 미생물들이 좋은 환경에 있게끔 유해균과 유익균, 유익균은 유산균을 말합니다. 그 유산균이 30% 있는데 40%가 해바라기 균이에요. 어디로 갈까?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바라봐줄 때 여러분은 유해균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유익균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익균 쪽으로 많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대장은 단순히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흡수된 분변만 모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 호르몬. 무슨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행복 호르몬의 대표적인 건 세로토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엔돌핀, 세로토닌, 몰핀. 그래서 몰핀은 우리가 수술할 때 강력한 마취 같은 역할. 이거보다 더 강력한 호르몬이 엔돌핀이라 그랬죠. 거의 30배. 얘는 기쁨, 환희 이런 호르몬이라면 세로토닌은 잔잔하게 흐르는 행복. 제가 이거 비교해서 설명드렸죠. 선남선녀가 처음 손잡거나 처음 포옹할 때는 엔돌핀이 확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엔돌핀을 손을 잡고 걷는다든지 포옹을 풀고 잔잔히 바라볼 때 나오는 기쁨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로토닌이다. 이 설명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냐면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장이 인체에서 왜 건강해야 되는가, 왜 인체 장내 환경을 좋게 해줘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내 환경, 해바라기 균이 어디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30%가 양쪽에 있고 해바라기균 40%가 나의 유산균, 그러니까 유익균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도와주는 것이 발효 한약재가 도움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제 얼굴을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멋있었을까요?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웃음이 빵 터지실 것 같아요. 예. 왜 하냐면 한약하면 여러분들 일단 뭘 생각하냐면 무언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좀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건 서양 의학인 것 같고 서양 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기구를 활용을 해서 체크를 하면 나의 건강의 문제에 어떤 문제점이 한 번에 나오는데 한약은 좀 뭔가 조금 비전문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전문적으로 다가오는 한약을 발효를 하면 과학에 입증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발효과학 한약에도 적용한다. 제 사진 대신에 그냥 고민을 하다가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자, 발효 한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8억 년 전에 있는 생존에 있던 미생물로부터 우리가 그 미생물들이 효소, 엔자임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을 말하고 우리 인간적인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양미성이 증가한다는 큰 장점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발효한약 여기 빨간 글씨만 보면 한약에다가 발효를 하면 뭐를 더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플러스 알파, 새로운 유기물질을 형성한다. 유기물이 미생물을 만나서 일반 물질이 설탕이라든지 당분을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발효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발효한약은 한약에 있는 기본 양미성에다가 새로운 양미성을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 그래서 약효의 어떤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생물학적인 발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한방 발효액과 약의 차이. 한방 발효액은 재료를 독성, 아까 약을 좋다고 그냥 먹으면 예를 들어서 초라는 아주 극한 거지만 그거를 그냥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망할 수도 있는데 얘를 발효라는 과정을 통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립성이 증가된다.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전신의 어떤 문제에 있는 정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호를 가지고 그 관절염이라든지 치료제로 지금 한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제가 이렇게 발효를 해서 새로운 양립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약은 뭐냐 이거죠. 일반약과 한약을 본다면 일반약은 그냥 기능에 충실하다. 네, 기능성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제 주제입니다. 쌍화 발효액이고요. 자, 이 임금님들 모습 귀엽지 않으세요? 이쁘죠? 예, 제가 한약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가장 상징적인 건 그래도 임금님을 이렇게 떠올려서 제가 요 표를 만들었습니다. 요것만 하고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뭐냐면은 쌍화 발효액이라는 것은 기와 혀를 보강시켜준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과 양의 조합.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도 이렇게 남녀가 같이 버무려 주시면 훨씬 좋은 양립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앉아있는 구성을 보니까 두 조만 좀 조화가 있으시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화 발효액이요. 여기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요.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준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프리레디칼, 유해산소,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요? 쪼개어서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해준다. 여러분들 혈액이 아까 뭐뭐가 흐른다 그랬죠? 산소, 영양소, 효소. 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인처럼 맑고 투명해야 되겠어요? 토마토 케첩처럼 끈적끈적해야 되겠어요? 와인처럼 맑고 투명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혈액이 순환이 완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50견 오는 거 담 들었다, 담 걸렸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맑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육통 이런 거 우리가 도와주는 쌍화 발효액을 만들 겁니다. 자, 재료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뭐뭐가 있냐면 당귀, 천궁, 자격, 숙지황, 황기, 계피, 그 다음에 건강과 감초, 대초.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르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건강은 저같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생강 말린 거, 생강을 쪄서 말린 게 건강이에요. 제가 오타인 줄 알으셨죠? 뭐야 이거 잘못 적어놓은 거 아니야? 이러셨죠? 예, 생강을 쪄서 말린 거를 우리가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러셨죠? 네, 저희 선배님, 경희대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리고 갈근은 아시죠? 칡뿌리. 갈근탕 아시나요? 네, 칡뿌리고요. 여러분 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시면 뿌리 그 칡액 막 파시잖아요. 꼭 드세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여성 호르몬이 거기에 많아요. 에스트로겐. 그래서 콩에 많이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있지만 칡뿌리 칡액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갈근이고요. 그 다음에 감초는 아시죠? 약방의 감초라는 거. 그 다음에 숙지황은요. 숙지황은 여기 여러분 다 이제 재료를 나눠 드릴 건데 지황 아시죠? 지황. 지황을 구중구포한 거 막걸리에 쪄서 9번 쪄서 말리고 쪄서 말리고 한 구중구포한 것이 이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숙지황이에요. 이 지황을 9번 구중구포한 것이 숙지황이다. 그래서 만져보시면 약간 이렇게 쫀득거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재료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근과 건강과 대추 대신에 오늘은 작약을 넣습니다. 제가 교재에는 지금 10가지 넣었죠? 그래서 갈근,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대추 대신에
백작약, 작약이 뭐에 뿌린지 아시죠? 뭐에 뿌리죠? 무슨 꽃에 뿌리? 한방꽃, 네. 한방꽃 뿌리가 있는데, 작약에는 이렇게 일반 작약이 있고, 약간 이렇게 붉은 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근 감초, 그 다음에 대추 대신에 제가 작약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갈근과 건강과 대추 대신에 작약을 했다. 여러분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 거고요. 자, 5분만 휴식했다가 실습을 바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잠깐 주목해 주세요. 자, 잠깐 주목해 주세요. 5분 동안에 휴식을 한 후에 각자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실 거는 유리병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 유리병 제가 일단 확인하겠지만 유리병, 그 다음에 한약재를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해 오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청에서 정말 최상의 약재를 이렇게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여기에 7가지를.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다 써있거든요. 이따가 보시면서 설명드리는데 얘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얘 갖고 발효를 할 때는 사실은 살짝 흐르는 물에 먼지를 털어서 말려서 건조해서 하실 때가 상당히 좋은데요. 약재를 굉장히 선별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유리병,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약재 하나씩을 우리 선생님이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거가 설탕 3kg씩은 다 봉투가 잘 돼 있어요. 그냥 3kg씩 되어 있는데, 뭐가 이제 해야 되냐면, 무가 있습니다. 무. 그래서 원래는 무나 포도나 배를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배를 준비해 오신 분이 계세요. 배 준비해 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 아니 아니 잠깐만 들어봐 주세요. 몇 분이 하셨어요? 배를 몇 킬로씩 준비하셨어요? 4킬로. 알고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책을 보고 그냥 한번 준비를 해보신 거예요? 알고에 오셨어요? 네. 해오신 분은 그냥 배를 4kg를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준비해 주신 게 무예요. 그래서 무를 각자 3kg씩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하고 설탕, 유리병, 그 다음에 다라이랑 나머진 다 각자 개인 준비해 오셨죠? 그래서 5분 휴식하는 동안에 각자의 테이블에 요거는 준비해 놓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리병 있나요? 한약재 없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설탕 3kg씩 다 갖고 계시죠? 없는 분만 살짝 손 들어봐 주세요. 없으시죠? 그 다음에 무 3kg 두 개씩 다 받으셨죠? 지금 우리 급하신 남자 선생님들이 칼질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는 제가 지금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씻으러 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껍질만 살짝 벗기시면 됩니다. 네, 꼭 씻으러 안 가셔도 돼요. 자, 그리고 배를 준비하신 분은 배는 껍질째 하는 거예요. 무도 씻었으면은 껍질째 하는데 지금 상태가 뭐 깨끗해요.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만 껍질을 벗기시면 돼요. 아직 하지 마세요.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진행하셔도 시간 충분합니다. 그 다음 한약재 받으셨고 각자 칼도마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혹시 칼도마가 없으신 분은요 진행상에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빌려서 하시면 됩니다. 칼 다 쓰신 분 거 갖다 하시면 되고요. 저울이 있는데 저울은 한약재는 각자 20g씩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무나 배는 4kg 준비하시면 되고 무는 3kg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재료는 다 돼 있죠? 그 외에 창호지란과 그 다음에 고무줄. 고무줄은 노란 고무줄이 예쁜데 우리 선생님이 오늘 아주 검정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검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는 다 되신 걸로 알고 제가 설명을 10분만 하고 실습하는 걸 함께 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약재를 발효를 하실 때도 그렇고 모든 발효액이 소독이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네, 소독을 잘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항아리 소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아리 소독이 중요한데요, 연기 소독하는 방법과 열탕법과 수증기 소독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법을 하셨나요? 물로 하셨죠. 네, 그래서 연기로 하는 방법과 열탕으로 하는 법과 수증기 소독법이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수증기 소독법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물 끓여서 항아리 엎어서 해야 되는데 항아리를 지금은 유리병이 8리터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내 몸만은 항아리 할 때 수증기법이 쉬울까요? 어렵고요. 그다음 열탕법도 쉽지는 않아요. 뜨거운 물을 넣어서 빼야 되는데 열탕법 하실 때 문제가 뭐냐? 항아리는 열심히 잘들 닦으세요. 근데 뚜껑은 안 닦아요. 어떻게 닦으시느냐? 열탕으로 해서 물을 끓인 그물을 버릴 때 항아리 뚜껑을 닦으세요, 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탕법을 하셨을 때는 거기에다가 뚜껑을 덮어놨다가 한 시간 후에 물을 버리시고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기 소독법이 가장 항아리 소독할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불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아리를 옆으로 뉘어놓으시고 이렇게 뉘어놓으시고요. 뉘어놓으시고 사실은 지푸라기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푸라기에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균들이 연기로 연화되면서 안에 있는 소독에 철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0cm의 지푸라기를 제가 지푸라기라고 생각하고 휴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푸라기가 없어서 이 정도로 해서 불을 붙여서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오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안에서 귀 밖으로 끌어내는 방식으로 소독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내숨을 떠내요. 어제부터 잘 키는데 오늘 못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시는 방법으로 연기 소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냐하면 어제 껐습니다. 계속하면 여기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항아리 소독하실 때는 항아리를 옆으로 뉘어놓으시고 불을 지푸라기에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연기가 안에 이렇게 뽀얗게 찰 정도로 하시고요. 유리병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소독이 철저하게 잘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좀 더 소독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랫동안 하시다가 유리병을 깨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식초 만드실 때 바나나 식초 하실 때는 사실 유리병이 한 3리터에서 5리터 정도가 좋거든요. 그렇게 하실 때 이거를 알려드리면 소독을 좀 깨끗하게 더 하신다고 오랫동안 있다가 이게 광황 유리가 아니다 보면 깨지는 걸 저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서 연기가 안에 차면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항아리가 최고라는 걸 아시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유리병을 또 해주셨어요. 페트병이 아니라. 그래서 다행이고요. 유리병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소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항아리 소독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약이 묻어있지 않는 항아리가 최고이고 뚜껑은 면보나 창호지로 사용한다. 그리고 효제를 넣을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효제와 설탕을 일단 30%를 놓는데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설탕 3kg 다 받으셨죠? 얘를 밑에다가 한 10% 정도 깔아 놓으시고 나머지 효제와 한약재로 60% 정도를 섞고
그 나머지를 갖고 위에 덮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설명 이제 아시죠? 처음부터 다 섞으셔도 안 되고 다 보르셔도 안 됩니다. 네?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게 더 빨라요. 제가 같이 해드릴 거지만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진행이 수월합니다. 자, 설탕을 10% 깔아 놓는다 들으셨죠? 지금 하지 마시고 이따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한약재와 여기에서 제가 포도, 배, 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포도가 많이 나오는 그 파지 때 쓰시면 되고 배도 지금 가격이 좀 비쌀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가 좀 이렇게 가격이 쌀 때는 배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무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포도나 배로 할 때는 4kg를 준비하셔야 되고 무로 준비하실 때는 3kg를 하셔도 되고 4kg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 재료가 지금 7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무를 그냥 3kg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무 3kg에 설탕 3kg를 갖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 60%를 나머지를 덮고 그 다음에 한지나 창호지나 면보로 덮은 다음에 빨간 게 중요하다 그랬죠? 몇 개월 보관한다 그랬죠? 7개월간 어디에서? 상온에서예요. 일반 온도라는 거예요. 일반 온도에서 보관하시고 단 한 달 동안은 일주에 얼마를 저어주라 그랬어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저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핍니다. 이거 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곰팡이 피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전화 오는 경우는 딱 두 번이라 그랬죠. 너무 좋았을 때와 곰팡이 폈을 때만 전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피시기 전에 곰팡이 피기 전에 한 달간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저어주세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7개월 후에 건져요. 건지는 겁니다. 건져서 재료를 액체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건진 거를 몇 개월 숙성시킨다고요? 2개월 내지 3개월. 대부분 건지고 나면 급해져요. 이거 먹고 기와 혈 보강되고 음가양에 좋아 있고 면역력 증강시키고 아까 저기 선생님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감기가 안 걸린다 그러시잖아요. 감기가 안 걸리 정말 이거 굉장히 몸에 도움이 되고요. 이거 하셔서 제가 강의해서 이거 만들어서 주변 분들한테 아주 도움 주시면서 사업 아닌 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시는 과정 중에 정말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여러분들이 겪으실 거기 때문에 이거 교재에 있는데요. 보내시려고요? 자, 그래서 발효액을 걸러서 액만 두 달에서 세 달까지를 보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드시는 겁니다. 음용한다. 이제 어떻게 음용하는 거는 지금 설명드리면 안 됩니다. 이따가 끝나고 다시 이렇게 조용해질 때 제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이제 아셨죠? 포도로 했을 때는 한 30% 정도만 으깨어 주시면 되고요. 배로 하실 때도 30% 정도만 으깨어 주시면 됩니다. 자, 무로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채치시면 돼요. 채치는 방법 아시죠? 얇게. 그래서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그럴까봐 채칼 준비하라고 안 했습니다. 네. 얇게 채 안 치시고 얇게 점이셔도 돼요. 슬라이스로 해서 이렇게 손으로 부셨을 때 문질렀을 때 즙액이 나올 정도로 얇게 채치는 건 더 잘 되기 때문에 얇게 자 이거 지금 다 안 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네, 요거를 옆으로 더 얇게 일단 점이실 거예요. 지금 하시다가 제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병은 지금 다 소독이 된 상태니까요, 다 같이 이제 설탕을 넣는데 지금 설탕 놓으랴 무 쏘르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하실 일은 써는 겁니다. 네, 3kg를 써세요. 자, 더 얇게 하세요. 반 자르시고 다 얇게 썰어보세요.
얇게 얇게만 서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셨죠? 그래서 포도로 하실 경우에는 포도알만 씻어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환약재랑 하실 때 3분의 1만 터뜨리시는 거예요. 포도로 하실 때는 배나 무로 하실 때도 3분의 1 정도에는 즙액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4분 정도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뭘 하시냐 하면은 설탕을 항아리에 10%만 넣어주세요. 자, 항아리에 밑에만 10%만 깔아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10%를 넣어주세요. 항아리에 밑에 10%를 넣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라이 볼에다가 한약재 7가지를 일단 넣으세요. 한약재를, 자, 한약재 넣으실 때마다 이름을 보세요. 아, 이게 감초구나. 요 녀석이 천궁이구나. 요 녀석이 숙지왕이구나. 나중에 다 시험 볼 때 이거 볼 거예요. 감초를 찾아주세요. 네, 20g씩입니다. 아, 숙지왕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한약재를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뭐죠? 감초. 이거는? 지금 하시고 계신 것. 육개는 계피를 말합니다. 아,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나요? 육개는 계피. 우리가 계피는 뭐로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이? 수정과 만들 때. 그래서 사실은 한약재 그러면 여러분들 허브 아시죠? 허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의 약초, 향신료. 우리나라의 허브는 파, 양파 이런 것, 마늘입니다. 그래서 한약하면 좀 무거운 느낌을 주지만 허브하면 좀 가볍죠. 똑같이 우리 몸에 양리성을 주는 약초의 하나다. 선생님, 그거 지금 넣은 게 뭐죠? 숙지향. 숙지향입니다. 숙지황입니다. 지황을 9번 구중구포한 것이 숙지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넣으실 때 그냥 넣으시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서 넣으세요. 자, 한약 7가지 다 넣으셨나요? 환기를 넣고 계시거든요. 환기는 어디께 좋다고 그랬죠? 정선. 정선에서 3년근이 좋고요. 10년근짜리 같은 경우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보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설명만 듣고 다시 하세요. 설탕을 한 30-40%를 무하고 한약재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손으로 이거를 잘 저어주시는데 한약재가 수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물러주다가 손을 다치실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골고루 버무르시되 무나 배즙을 낼 때는 한약재가 없는 곳을 손으로 잠깐 쥐어서 한 3분의 1만 즙을 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즙을 내시면 됩니다. 버무리실 때, 네, 그렇게 버무리시고 그 다음에 무나 배를 얇은 거를 골라서 손으로 쥐어 짜보세요. 그럼 즙액이 나오죠. 자, 한 30-40%만 넣으시고 네, 반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반드시 위생장갑을 끼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됩니다. 왜요? 손에서 나오는 나의 기와 저 손에 있는 그 체온이 여러분들이 발효하는 미생물들의 먹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뭐든지 발효할 때는 장갑 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손으로 하시고 어느 정도죠? 충분해요.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 채친 부분을 하세요. 그래야 즙이 나오고 쉽고 그냥 그 안에서 다 됩니다. 상관없어요. 네, 선생님은 됐어요. 그만. 선생님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되고 잠깐만. 많이 나오셨네. 네. 그러면 나온 즙액이 나온 이거를 항아리에 이제 담으세요. 유리병에 다 담으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나머지 설탕 넣는 거 아니에요. 현재 버무린 상태만 일단 담으세요. 나머지 설탕을 위에 담아주세요. 네, 잘하시네요. 꼭꼭 눌러준 다음에 설탕을 넣어주세요. 자, 선생님들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얘가 예쁘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 미생물들이 오다가 잠깐 생각을 해볼 것 같죠? 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자, 아까 그 널프러져 있는 것보다 훨씬 보기 좋죠? 네. 이렇게 해야 미생물들이 서로 알아먹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 됐죠? 이 상태로 이제 뚜껑을 덮으시고요. 자, 발효에는 혐기성 발효라는 게 있고 호기성 발효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호기성 발효라는 것은 발효할 때 미생물들이 공기를 좋아하는 발효 방식이 호기성 발효이고, 혐기성 발효라는 것은 공기를 차단해줘야 혐오한다, 우리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약재 발효를 하실 때는 혐기성 발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반드시 뚜껑을 덮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주고, 그러면 뭐해로 창호지를 덮고 고무줄을 묶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시죠? 고무줄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효를 하다 보면은요 모든 미생물들이 외부에서 있는 것들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뚜껑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고무줄을 해놓으면 미생물들이 공기 그 화학 성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오고요. 이 상태에서 열어보면은 뚜껑 밑에 벌레들이 있어요. 그래도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그래서 반드시 면보나 창호지로 묶은 다음에 덮은 다음에 고무줄의 화학 성분 때문에 벌레들이 싫어할 수 있도록 고무줄로 묶은 다음에 한약재 발효는 반드시 혐기성 발효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자, 이 상태로 한 달간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어준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어주시고요. 얘가 한 달만 지나면 굉장히 풍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출장 나가셨다가다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다. 얘가 발효되는 그 풍미를 느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향기롭게 됩니다. 정리를 다시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몇 개월을 놔둔다고요? 7개월. 그런데 한 달간만, 한 달간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 저어주시고 반드시 소독이 잘 된 젓가락이나 여러분들의 손을 깨끗이 씻은 상황에서 저어주시면 돼요. 위생장갑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달부터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살짝 뚜껑 열지 마시고 흔들어 주세요. 살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 달간만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저어주고 한 달 후 두 달까지 두 달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흔들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때 열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7개월 후에 2, 3개월 다시 그 액은 숙성을 시키고 여기에 들어있는 한약재들은 여러분들이 냉동실에 넣든가 귀찮으시면 뭐 화분이나 어디에 주면 굉장히 그 열매나 꽃이 예쁘게 핍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서 꺼내 드실 때는 쌍화차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이제 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대로 됐는지 내가 만든 발효액이 정말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장난치지만 발효액이 결과가 발효액이 색이 맑게 나오면 일단 성공했다 보시면 돼요. 내가 중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어주지 않고 그냥 놔두면 우리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가 관심 보여요? 안 보여요? 관심 보이는 거 얘들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저어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7개월 후에 잘 됐는지 결과를 볼 때는 발효의 색이 맑게 나오고, 그 다음에 향과 맛이 살아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셔야지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때 향이 굉장히 달콤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효 한약의 장점이 독특한 풍미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독특한 풍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져봤을 때, 건져기 이제 건질 거잖아요. 건져봤을 때 물컹거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 오이지 잘 담그면 꼬들꼬들한데 소금에 염도가 났거나 관리가 잘못되면 물컹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꼬들거리지 않고 고들거린다는 정도 아시죠? 네. 고들거리는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컹거리면 온도가 너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컹거리지 않아야 좋은 발효액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씹어보았을 때, 뭐라 그래요? 단맛 외에 아무 맛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재료를 넣은 것을 씹어보는데 거기에 맛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단맛이. 그래야 얘가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잘 빠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씹어보았을 때 아삭아삭하다는 감, 식감, 이 텍스처가 아삭아삭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잘 됐구나 보고요. 그러면 씹었을 때 이제 그 한약재에 들어있는 약 독성은 사라지고 맛이 순화되어 있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개똥쑥 아시죠? 네. 지난주에 쑥 하셨죠? 네. 너무 양이 작았죠? 네. 네. 요만큼밖에 안 되죠? 네. 시간 지나니까.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험할 수 있게끔 양을 정해서 한 거지만 실제로 하실 때 더 증가시키면 되세요. 그래서 이 개똥쑥을 발효를 했을 때의 결과는 나중에 씹어보면은 쑥의 그 맛이 안 납니다. 정말 주의하실 거는 제가 이거에 대한 장점을 아까 여덟 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얘를 해놓고 약이라고 단정 지으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아, 이거는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나타나겠다라고 해야지 얘가 당뇨병에 나을 거야, 심근경색에 좋아, 뭐 고혈압에 좋아라고 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의 아는 지인이나 나의 가족들하고 드실 때는 도움이 되나, 이거를 가지고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에 도움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셔야지 치료라는 단어를 쓰시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단정 짓는 것은 무리이지만 도움은 주고 있다 해서 하시고요. 어이구 이거 7개월이 얼마나 걸려,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만 담으시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당부 드리는데 제발 발효하실 때 욕심내고 많이 하지 마세요. 씻는 것도 고생, 담는 것도 고생, 관리하는 것도 고생, 나중에 저어주고 또 어떻게 해요? 걸러내고 담아, 너무 허리가 그냥 내 허리가 아니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지 말고 적은 양을 자주자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만 해요. 이 약제를 그냥 제가 그냥 1년치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면요 계속 돌아와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 라벨을 붙이셔야 돼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달아줘. 아시죠? 여기에 담근 날, 그러니까 효제를 뭐라고 써야 돼요? 쌍화발효. 분명히 효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발효하는 재료가 무엇이냐. 그래서 효제명 쌍화발효액 담근 날 오늘 2017년 며칠이죠? 4월 19일. 7개월 후면 언제예요?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7개월 후 11월 19일. 네. 그렇게 해서 걸른 다음에는 그냥 일반 온도에서 2 내지 3개월을 그냥 숙성시키라 했잖아요. 오르는 알 것 같아요. 한 다음 해도 알아요. 두 달, 세 달 지나면 내가 언제 했더라? 호소하게 몇 주 차에 가서 했지? 이렇게 되거든요. 적자 생존이라고요.
접어야지만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표를 만들어서 오늘 그것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좀 하기가 좀 해서 분명히 표를 만드는 거 아시죠? 호재형, 그 다음에 담근 날, 건지하는 날 이렇게 쓰셔서 7개월을 해놓으셔야지만 아 내가 어느 주에 이거를 걸러야겠구나 아십니다. 지금 머릿속에는 아시나 7개월 후에는 가물가물 걸리거든요. 반드시 라벨 붙이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수시대에 맞이해서 우리가 치매와 그 관절의 문제가 있는데 그 관절에 도움 주는 것이 고장근, 쇠물짝, 뭐 아까 여기 말씀드린 쇠무릎지기라는 우수를 가지고 포도나 배나 물을 갖고 만드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들 생각하시냐면 모든 한약재를 이렇게 응용들을 하시려고 해요. 그렇죠? 아, 우리 집에 뭐가 있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이렇게 그 상황버섯이 있다. 그러면 상황버섯에다가 포도를 넣고 하시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다 이 한약재에 맞는 재료를 제가 분량을 다 알려드린 거는 효능을 검토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하시고 요거는 응용하셔도 되는 게 숙주황 50g, 인삼 50g, 그 다음에 설탕은 여러분들이 황설탕, 흰설탕 큰 상관 없어요. 뭐만 주의하시느냐? 흑설탕. 거기에는 우리가 캐러멜 성분 때문에 설탕은 캐러멜 들어있는 흑설탕만 제외하시고 나머지 설탕 갖고 하시면서 지금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쌍화 발효액처럼 50ml를 아까 말씀드린 4에서 5배 정도를 해서 아침 저녁에 드시면 뭐 케토 뭐 하는 그런 그 무릎 관절약들 많으시잖아요. 케토 토비가 뭐 제가 네, 제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를 네, 드시면 돼요. 말린 게 좋습니다. 이빨까지 다 해도 뿌리. 뿌리 입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웃을 뿌리만 갖고 하는 게 관절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제가 특히 남성분들 막 뭐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합니다. 물론 야관문 발효액도 참 남성분들이 좋겠지만 이 우술을 발효를 해서 지금의 방법대로 하시면 네, 행복한 날들을 보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뭐 정력 강화에도 도움되고 무엇보다는 관절에 도움을 준다는 거 이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맹독성의 근과류인데 얘가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네. 이렇게 생긴 거에 뿌리를 먹으면 내가 세상을 하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위험한 독성이 강한 맹독성의 근과류임에도 불구하고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탄생한다. 그래서 발효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네. 생초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말려가지고? 하지 마세요. 저, 큰일 납니다. 자, 여기 맹독성의 근과류 초는 그 아까 균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해요. 또 많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그 포도 4kg 넣고 설탕 넣고 만드시면 정말 안 됩니다. 얘는 그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을 더 순화하는 발효에 있어서 균주를 넣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초급반에서 다루기에는 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급반 하시게 된다고 하면 제가 그때 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죠. 이거를 7개월 동안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를 공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발효의 방식에는 고체와 액체 배양 방법이라는 거 아까 배양 방법이 있고요. 하는 방법에서는 설탕을 먹이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미생물들이 대사되면서 새로운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방식, 전통 발효 방식이 있고 균주가 있습니다. 유인균. 그래서 락토바실러스라든지 뭐 세레비제라든지 뭐 플라토늄이라든지 이런 세균의 이름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균주 하나를 뽑아서 여기에 있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2주에서 3주면 발효가 끝납니다.
문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발효라는 것은 설탕을 먹이로 해서 또는 약간의 소금을 이용해서 하는 전통 발효 방식과 어떠한 균주를 이용해서 빨리 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혈압 제가 기침이 나서요. 고혈압은 약이 많은데요. 저혈압인 분 계세요? 저혈압인 분은 생강 50g하고 계피 30g을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잠깐만 물 좀 다는 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혈압인 분은 그러니까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혈압인 분은 생강 50g하고 계피 30g을 달여서 6개월 정도만 드시면 혈압이 정상 혈압이 됩니다. 자, 네, 물 넣고 물을 3000cc 정도 넣고 센 불에서 한 10분 약불에서 한 1시간 정도. 네? 3000cc인데 300이라고 돼 있어요? 3000cc. 네. 300이라고 잘못 나와 있네요. 300cc면 종이컵 하나 반밖에 안 되거든요. 3000이 1500에서 3000cc 그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300cc면 얼마가 되냐면 종이컵 하나 반 정도가 300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다려서 1시간 다리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집니다. 3000cc인데 300으로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쌍화 발효의 강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네, 한 분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약하시는 분들이 어떤 또 그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도 아마 의문이 계신 분이 계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약 먹고는 물을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이제 생으로 달여서 먹었을 경우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무하고는 뭐 궁합이 맞지 않는다 하는데 지금 얘는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발효합니다. 그래서 숙지약 놓고 우리가 다 놓고 무 놓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걱정은 전혀 하시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가지고 발효를 할 때는 설탕 놓고 발효해야 100년이 지나도 발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시럽을 놓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시럽 놓고 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변 박사님이도 해주시고 저도 또 여러분들하고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온도 놔두셔도 됩니다. 여름에는 베란다에 그늘진 곳에 두시면 돼요. 네네. 예. 30도씩, 집안이 30도씩까지 올라가진 않지 않아요? 그래서 베란다, 뒷베란다, 예를 들면, 또 일반 주택은 음지에다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발효액을 보관할 때 온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발효효소 관리사 자격증 있습니다. 네. 약초관리사도 자격증이 있고요. 발효효소 관리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목을 몇 과목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30시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실 분은 제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효효소 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하실 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